안녕하세요. 아이고, 농사를 이렇게 잘 주셨대요. 이상이 있나? 막 그런 거. 얼마 이게? 만 원이요. 세 포기에? 네, 5,000원씩 팔다가. 아니, 크네, 알이. 그냥, 어마어마 크네. 아니, 와, 통이 그냥. 지금 경매장에서도 11,000원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만 원 있잖아요. 아니요, 저번에는 비싸요. 응. 야, 진짜. 하여튼, 배추 농사 달인이네. 네, 잘했어요. 아, 농사를 이렇게. 아따. 이게 진짜 농사 짓기 힘듭니다. 배추가 그래. 생강은 키로에 만 원. 생강도 비싸요. 생강은 농사 짓는 거예요? 네, 농사 짓죠. 뭐 다 잘하시고. 경기장에서 오늘 아침에 72,000원. 아, 그래요? 야, 좋네. 1키로? 아따, 배추가 그냥. 아주 좋습니다. 통이 어마어마히 큽니다. 통이. 야, 길이도 좋고요. 와, 그냥 뭐 제 몸뚱아리 맞네요. 배추가. 농사 진짜 잘 졌네요. 난뚜건데. 농사를 잘 해요. 선수네, 선수. 네. 생각 좋잖아요. 좋네. 아니, 나는 저는 생각을 하면 그냥 쩍더라고 그냥. 와, 알이 쪘고 막 또 좁고 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배추 농사를 아주 진짜 달인이네, 달인. 배추 농사 잘 지셨네. 예. 네. 몇 원이 돼요, 그럼? 만 원이? 세 개? 하나에? 5,000원 세일에 5,000원. 15,000원씩 팔았어. 세 개에 만 원. 아, 배추가. 아니, 한 차 가져왔는데 지금 다 팔았잖아요. 달인이라 하잖아요. 배추 이렇게 농사 못 져요. 그냥 다 요즘 썩어가지고 녹아져 버려. 그래, 날이 더워. 근데 저봐, 저렇게 커. 아이고, 많이 더워서 많이 죽었어. 몸뚱아리 말해. 이야, 이게 유튜브 찍어요? 예, 엊그제까지만 이게 만 원인데, 안녕하세요. 요거 세 개 2만 원이면 뭐 거저지. 거저요. 만 원? 세 개 만 원이라고. 세 개 만 원이다고. 그래요. 만 원이. 빨리 이거 빨리 사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하나 까뜩 10가지 다 나갔어. 아니 헷갈려서 그래요. 또 가져왔어요. 유튜브로 헷갈리게 찍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만 원이면 아주 저렴합니다. 만 원이면 그래. 야, 지난 전통시장 배추입니다. 팔고 또 더 가져왔어요. 얼마예요? 5,000원씩 팔다가 만원씩 팔았는데 3개에 만원. 4개에 만원. 거저예요, 거저. 싸지. 싸지, 싸지, 완전 싸지. 아따. 호박이 벌써 이제 조그만 것들이 나왔네, 이렇게. 이게 이제 마지막 호박입니다, 끝물. 이거 이제 호박국 끓여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호박국 끓여먹으면. 도라지, 깐 도라지도 있어요? 또 깐 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호박잎도 이렇게. 아, 좋네. 호박잎. 2,000원씩. 아, 어머니, 산추 이렇게 따오셨네. 산추는 얼마요? 이야, 요거 진짜 고봉으로 해놨네. 요게 진짜 이게 향이 아주 좋습니다. 몸에 좋은 산추. 산초 열매. 요 간장 해서 해 먹어도 되고, 또 장아찌를 해도 좋고. 야, 잘 알아요, 어머니. 요거 근데 잘못하면 가시찔립니다. 그러죠? 네, 정말 귀한 산초. 이게 만 원씩. 이야, 정말 귀한 겁니다. 또 고사리 말린 것도 있고요. 이거 우슬인가요? 우슬, 이게 물팍. 관절, 어머님들. 예, 할 때. 예, 이거 이제 삶아지죠. 아이고, 프로님. 오프로님. 야, 진짜. 항상 그냥 밥을. 아, 그래요? 야, 여기도 이렇게 산추가 있고요. 생강 농사 하시죠, 어머님이? 예. 예, 아이고, 생강 농사, 농사는, 아, 잘 주셨네, 어머님. 이게 예, 이건, 이거 토종 생강인가, 엄마? 예. 토종 생강. 아, 저, 요게 좋습니다. 요 콩은 무슨 콩이에요? 호박,
플레인콩? 아니 버시기로 올라간 거 명쿨로. 명쿨콩? 야 이거, 이거 밥에다 넣으면 밤입니다. 밥맛이야. 예, 알밤. 아 좋습니다. 노각이 지금도 있네요. 예. 노각도 있고 고수가 이렇게 나왔네 벌써. 예예. 예. 고수가 싹 죽었던데 벌써 고수가 있네 이렇게. 안 나간대. 안 나와대. 안 나왔대? 네 안 나. 고수가 이게 아주 쌈 싸먹으면 양념 간장 해먹으면 이런 거 해 드실 줄 아세요? 아시죠 이거? 요거 이제 못 드신 분들 인데 이게 좋아요 이게. 사는 게 삼겹살이다. 예, 예. 좋아하는 삼겹살이다. 이거 이제 싸 드시면 이게 요게 이제 고랭지에 있는 거라서 안 났는데 예. 고랑만 조금 났어. 우리 안 났어. 아 많이 안 났구만 오늘도? 예, 안 났어. 고랑장 요만저만 올라와. 저 무진장 행복한 TV라고요? 아 네. 예. 장날 많이 제가 찍어봐요. 예, 찍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아 익산. 예. 아 멀리서 오셨네. 장구경도 많이 하십시오. 네네네. 이건 뭐냐면 이게 오미자? 이건 뭐 이거 뭐? 어? 오갈피. 아 오갈피. 아따 오갈피 열매네. 고수가 얼마예요? 아 고수가 비싸요. 예. 귀해. 아니 지금 안 나올 때야 고수가. 고수가 안 났어 그래. 네. 나 고랑아가 태어났어. 날이 뜨거워가지고 안 날 때. 카메라 갖고. 조금만 더 줘요. 만 원어치 줘? 아니 5천 원. 아니 조금만 더. 더 줄 수는 없어. 그래요? 더 줄 수는 없어요? 네. 어떻게 줘? 야. 안 났어. 고랑아가 이렇게 이제 없어. 이건 오갈피 열매. 이거 어떻게 먹어? 네 이거 5천 원어치. 이건 말려서 물에 끓여 먹는 걸까요?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화세원이 나와 있어요. 가시오가 피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오가 피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 쓰는 거예요? 써요. 치다는 거. 고들빼기. 고들빼기 키우시라고 했었네요. 어머니. 쪽파도 있고요. 아이고. 풋고추. 고들빼기, 오늘 고들빼기가 많이 넣었네. 또 깐 도라지. 호박잎이 오늘 맛있네요. 밤이 왜 이렇게 거미니? 아이고, 큰 밤이네. 왕밤이네, 왕밤. 아. 여기도 고들빼기가 많이 넣었네. 고들빼기. 또 이렇게 햇밥. 이건 진한 고추인가요? 네, 진한 고추. 아, 이게, 이제 얼마, 500g 이게? 네. 아, 이렇게 500g 해서 고춧가루 해서 15,000원씩 이렇게 팔고 있네요. 예, 네, 이렇게 딱 됐습니다. 진한 고랭지 고추, 고춧가루 이렇게 빠져가고 고추, 이렇게 이제 500g에 15,000원씩. 좋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네. 지난 장날 5일장 풍경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통시장으로 구경 와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